아, 우리 집 중에 있는데. 근데 닭이야, 닭. 닭이라고? 어, 닭. 몰라, 닭. 혹시 닭 보신도 있으세요? 피자 쪼가리. 여기. 이 골목이에요? 여기에서 못 나가고 여기 계속 있어요. 몇날 며칠을 저기서 쭉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럼 그 개는 완전 자연적으로 혼자 사는 거야. 하하. 어? 이거 뭐야? 와, 와, 잘 숨겨놨다. 어떻게 원해서 숨겨놨지? Hello.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Get over here. 미안해, 미안해. 토종닭 암컷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 이 장소에서 아주 최적의 장소에 지금 알을 낳아서 뽑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닭을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이상은 이제 헛수고, 쉽게 해서 헛수고인데, 헛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해? 병아리. 입양시키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애미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놈들이 클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려고. 병아리 삑삑거리는 소리에 어미가 그 소리가 내 새끼라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 자식과 어미가 형성돼가지고서 자! 맘마! 아빠. 자자 잡았다. 그래 그래 자.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애기다. 병아리 이쪽으로. 신랑도 만나서 알도 제대로 유정란을 낳고 하면 이제 우리는 아파트에서 쫓기는 닭이 아니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그 훌륭한 닭이 되지 아니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